럭키 걸 신드롬 뮤비처럼 시작! 오늘은 수록곡 럭키걸 신드롬의 뮤직비디오를 찍으러 왔습니다. 예. 지난 타이틀보다 더 귀엽고 뭔가 세트장도 알록달록한? 훨씬 더 밝은 느낌이고 둘이 나와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실제로 놀라가지고 웃어버렸어요. 오, 느낌 있다. 이거 되나? 왔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반짝반짝한 것도 많고 옷도 조금 이렇게 색깔 있는 화려한 걸 입었습니다. 저 풍선을 터뜨리는 장면이 제가 포함되어 있을까봐 걱정이 된다 했는데 제가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전 몰랐어요. 단체라고 써져 있었는데 맹귀로 들을 수 없어서 이렇게 귀를 막아도 되는지 여쭤봤는데 다행히 막아도 된다 해가지고 그렇게 맞고서 촬영을 했고 저는 이제 민주 언니랑 유나 언니랑 같이 다트를 해서 경품을 이렇게 땄습니다. 왕큰 공인형을 땄어요. 제가 원래 평소에 풍선 다트 게임을 야시장 같은 데 가면 꼭 하거든요. 약간 부심은 있지만 그렇게 잘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인데 이렇게 큰 친구를 따서 너무 기분 좋습니다. 액션! 놀라는 연기가 엄청 좋으신데요? 네. 맞지? 코, 볼 이렇게 던지고 이렇게 놀라는 연기, 표정 연기를 찍었습니다. 아닌가? 이것도 포인트고 이것도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귀여워.
제가 이제 두 번째 찍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뭔가 첫 번째보다 조금 더 재밌게 했었던 것 같고 내일 더 뭔가 더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럭키걸 신드롬 1일차 종료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고등학생 코너 한번 하실래요? 이쪽 앞에 누구는 너무 좋습니다. 여기에 차가 많이 있는데요. 여기 중에 노노팡이 제 이름이랑 생일인 거예요. 8IRH204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뭔가 감동 받았어요. 근데 모든 멤버가 있는 거 아니더라고요. 뭔가 운이 좋았다. 멋있죠? 느낌 나네요. 한 번도 단 적은 없습니다. 뭔가 잘 어울리지 않아요? 봅니다! 자는 걸 좋아해요. 포근한 상태로 자면 못 자니까 폴로를 하거나
이렇게 하다가 자거든요. 아, 그 저도 수지상 자는 거 좋아해서 기지개를 펴고 자거든요. 자기 전에 꼭 기지개를 펴는데 기지개를 너무 세게 펴면 나머지 다리를 이렇게 발가락 이렇게 접으면서 이렇게 뻗으면서 이렇게 하니까 이제 도파민이 증폭된 거죠. 더 시원하게 이렇게 해서 하니까 여기 쥐가 나가지고 어제 방에서 혼자 아 하나도 안 들었어요. 아이고. 아 일어났더니 이러고 있었어.밝고 재미있게 한번 마무리 잘 해보겠습니다. 3일차 화이팅! 완벽한 맛이 딱 맞는 플레이리스 오늘의 사피 상점 뒤에 있다가 그 시작하다 하면서 나와서 오늘 할 때 여 라인에 맞춰야 될까요? 아, 네. 아, 뭐 편하게 하시면 돼요. 완벽한 맛이 딱 맞는 플레이리스 오늘의 사피 바람 때문에 조금 어려웠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럭키걸이니까 럭키걸답게도 잘 되겠죠? 네! 네.